안녕하세요. 슈레드 바이크입니다. How to 매뉴얼 원회리. 이번 시간에는 매뉴얼과 원회리 두 가지 트릭을 하나로 링크한 콤보 기술인 매뉴얼 원회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원회리는 어떻게 보면 360도 회전보다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연습하여 숙달한 뒤에는 어떤 트릭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매뉴얼 원회리에 링크하여 마무리하거나 트릭 중간에 넣어 보다 유니크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레드바이크 유튜브 채널에서 원회리와 매뉴얼 하우투 영상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숙달되신 분들이라면 매뉴얼 원회리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투 매뉴얼 원회리를 함께 할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슈레드바이크 식스볼클럽의 조인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릭 기술 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면서 스타일리시한 트릭인 매뉴얼 180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매뉴얼 180은 말 그대로 매뉴얼과 180을 마스터하셨다면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일반적인 180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매뉴얼과 180은 따로 하는 느낌이 아닌 매뉴얼 180이라는 단일 트릭으로 기억해주세요. 매뉴얼과 180의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자세도 멋있게 나오고 쉽게 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습 중에 진도가 잘 안 나가신다면 반육과 180 그리고 매뉴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함께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은 180도를 도는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방향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고 180은 10번 했을 때 8번 이상 성공할 수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매뉴얼 180과 일반 180의 회전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180은 수직 상승과 시선 이동이 포인트지만 매뉴얼 180은 몸의 큰 회전 반경과 더 높은 수직 상승 그리고 핸들을 몸에 바짝 당겨 신속하게 회전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매뉴얼 자세 후에 180도를 도는 동작에서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면 페달에서 발을 빼 BMX를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험한 순간에 페달에서 발을 빼지 않으면 뒷바퀴가 지면에 수직으로 찍히면서 BMX와 함께 뒤로 넘어갈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발이 앞이고 도는 방향은 오른쪽 그리고 프리코스터 허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발이 앞이신 분들은 반대로 생각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매뉴얼 180을 하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연습하는 노하우에 앞서 매뉴얼 180의 전반적인 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매뉴얼 자세에서 회전 직전 도는 방향으로 앞바퀴를 약간 틀어줍니다. 두 번째,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빠지듯 앉았다가 용수철처럼 순간적으로 몸은 수직 상승하며 핸들바는 몸쪽으로 당깁니다. 세 번째, 이때 상체는 일반적인 180대보다 더 앞으로 숙여지며 시선은 도는 방향으로 앞바퀴의 착지점을 봐야 합니다. 시선이 가는 만큼 BMX는 회전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그리고 하체는 부응하는 느낌을 가지고 착지하는 지점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제 팁입니다. 무게중심인 엉덩이가 확실히 이동되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180도 회전은 앞뒤바퀴 착지와 동시에 중심을 최대한 뒤로 빼어 페이키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180도 회전 후 앞뒤바퀴는 지면에 동시에 착지하는 것이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페이키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80의 느낌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매뉴얼 180은 반엽 180과 완전 다른 트릭인 점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저는 한 번에 돌려고 연습했지만
매뉴얼 자세에서 180도를 처음부터 한 번에 도는 것은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회전 각도를 늘려나가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초기 연습 시에는 매뉴얼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도입할 정도만 해도 됩니다. 앞바퀴가 들려있는 매뉴얼 자세에서 회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약 90도 회전을 연습해보세요. 영상에 보시는 대로 시선이 90도 가는 만큼 몸과 BMX가 회전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연습 중에 뭔가 이상하면 페달에서 발을 바로 빼주시고요. 90도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120도 정도 과감하게 회전해봅니다.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자면 매뉴얼 180은 안정적인 매뉴얼과 180이 마스터되어 있어야 하고 매뉴얼 자세에서 회전이 시작하는 순간 몸이 뒤로 빠졌다가 수직 상승하는 탄력을 이용해야 하며 핸들을 몸에 바짝 붙여 회전 반경을 최소화하여 BMX와 함께 도는 것입니다. 매뉴얼 180은 시선과 무게중심 이동에 집중하여 연습하시길 강조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뛰세요. Keep shredding. 수고하셨습니다.